한시대를 풍미했지만 채용이 사라진 선수들, 소리 소문 없이 자취를 감춘 선수들까지. 그래서 준비했다, 탁구맨. 아, 그 두 번째 시간 좀 기대됩니다. 오늘 자신 있으신가요? 또래 선수들 나오면 바로바로 또 나올 수가 있죠. 또래 선수들. 오늘 벌칙은 이제 투명 의자를 한 상태에서 맞박대내기입니다. 네. 1단계 힌트 부탁드릴게요. 1981년 5월 1일. 알든! 지브르 시세! 시세! 인대 포함 19번의 이적. 어허, 대표적인 저리맨인데요. 바이올린 두 개, 비올라, 첼로. 바이올린 두 개? 아, 이건 뭐 협주곡인가? 바이올린 두 개면 V가 두 번 들어가나? 아, 이거 막 갑자기 추리를 하기 시작하네. 내가 하는 전임맨들 석현준? 뭐 석현준? 이렇게 답이지! 네! 박지성, 그래비티, 아르센 벵커. 어? 그래비티 뭐지? 힌트를 들으면 들을수록 더 헷갈려. 더 모르겠어. 여기다 이상하게 힌트를 준 것 같아. 그 뭐 있는데 뭔가 축구계 그래비티 뭐 어쩌고저쩌고. 오케이! 파브레가스. 땡! 아씨! 아! 아, 나 생각났어! 그래! 야, 나 도저히 기억이 안 나. 5 잠깐만 기다려. 3 아니 이게 왜 나오지? 바이올린? 1 땡! 이발이 비발 보고 공이 저건 프리미어리그 공인가? 아닌데. 아닌데. 얘 나이가 아닌데. 이렇게 루이사. 네. 아무리 봐도 백인 발인데. 야, 화면을 어둡게 했잖아. 루이사 아니잖아. 나이가 꽤 얇네. 어, 얇아. 아, 잠깐만. 점점 아, 더 오리무중인데. 나 출발못인 것 같아, 나 진짜. 좀 국적 이런 거 안 가르쳐줘? 국적 말해주면 다 틀어나 봐. 생각하는 시간. 야, 바람 한 번만 다시 보여줘. 바람 한 번만 다시 보여줘. 아, 맞아. 나 이제 왔어. 발을 좀 키워줘. 와, 이 선수를 야, 몰라? 나 못 봤어. 안 이 선수를 몰라? 몰랐습니다. 이제 감이 안 와. 자, 5초 줘. 5, 4, 3, 2, 1, 땡! 실루엣이라고? 알딩! 반니스텔 루이. 네. 내가 답하려고 했던 애는 머리가 없는 애였는데 나르소나라 그랬거든. 전임맨인데 전임맨은 인선수가 전임맨이었어? 이렇게 아. 알딩! 실베스트리. 네. 머리가 있잖아. 걔도 옛날에 머리 있었겠지. 아, 그래? 13번입니다. 아, 그래. 그래, 내가 13번 아까 써있더라고 밑에. 너무 헷갈린다. 로스티키. 네. 누가 더 정답에 근접했어? 그런 건 없지. 아주 추가로 보시구만. 이적 후 트래블이라는 좋은 성과를 얻게 됐다. 바르셀로나 갔구나. 바르셀로나밖에 없지. 인데스의 지단이었다. 인데스리가의 지단? 야, 다 헷갈려 지금. 야, 너무 헷갈려. 야, 뭔가 이게 미드필드야. 4대 미드필더 중에 하나인데 바르셀로나 가서 최악이었어. 알팀 베르말렌. 땡! 와, 야, 이제 이런 거 이렇게 꼬지 마. 대충 누군지 알겠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 아, 알팀 흘렉! 정답! 흘렉! 야, 나 거의 다 왔네! 너 몰랐잖아! 아, 내 흘렉은 진짜, 야! 야, 자, 야, 하나씩 따져보자! 의자 뺀다! 야, 그래비티 왜 나왔어? 무중력 드리블. 아씨! 왜 근데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야? 환상의 사둥이. 로시츠키. 그니까, 아, 나 로시츠키야! 파브레가스도 아까 나왔어. 아, 그래! 파브레가스 나왔잖아! 플라미니. 아, 플라미니! 오케이! 파브레가스. 땡! 아씨, 헷갈린다. 로시츠키. 땡! 얘네들이 오기 전부터 아유, 오늘 쉬워요. 마이크가! 의자 빼자 근데 일단 빨리. 어, 싸다군가? 뭐지? 아이, 뭘 싸다고! 흘렙 몰랐어? 흘렙이 벨라루스 출신이잖아. 네. 어, 슈투트랩 잘한 건 모르지만. 아, 빨리! 분데스리가 안 봤잖아. 네, 분데스리 안 봤어. 그 아스날은 좋아하니? 네, 좋아할 거예요. 어, 간다. 어? 하나, 둘, 셋! 아씨! 아씨! 오늘 탁구맨의 주인공은 그라운드의 그 현악 4중주 좋은 호흡을 펼쳤던 흘렉 선수였습니다. 아, 저희가 너무 못 맞춰가지고 좀 죄송하네요. 저희 너무 추갈무시여서. 아, 너가 추갈무시여서 나 미안하다고. 엘라 선수에 대한 뭐 좋은 추억이나 이런 것들 댓글로 같이 공유를 하면서 옛날 축구를 또 회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기사와 함께 실리니까 또 흘렉 선수가 어떻게인지 텍스트로도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여기서 축구판 슈가맨, 탁구맨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야, 흘렉을...